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우리 세알람이란 사대가 정말 안 맞았던 루미너스의 LM 그래핀 스프레이를 들고 나왔어요. 주변에 유튜버분들도 왜 너네는 이거 촬영 안 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저걸 찍으려 그러면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행사 일정이 잡힌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신제품이나 좀 핫한 뭐 이슈거리가 좀 나와가지고 자꾸 밀린다든지 해서 1년이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진짜 그 일반 초보자분들보다는 약간 매니아층들에서는 이미 좀 검증이 많이 끝났고 특히 이 다이마스터즈에서도 1등을 했던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루미너스의 LM 그래핀이 얼마나 좋을지 진짜 주변에서 이게 피나게 들어봤는데 직접 테스트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가격이? 300mm에 43,000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차 다 끝내놓고 탈지도 끝내놓고 철분 제거까지 해서 그나마 좀 매끈매끈해요 지금. 진짜 웬만한 건 다 지워놨어요. 타로도 다 벗겨놓고 전처리는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한다. 일단 트리거 자체가 조성밀 이거 진짜 루미너스 특유의 잠자표요? 왜 저한테 뿌려? 아니, 이게 좀 잘 보이지 않겠나? 뭐. 잘 보이긴 하는데. 초등밀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다 잘못 착 뿌리면 어떻게 된다? 큰 날린다. 유리까지 다 날아간다. 이런 고농축 제품들은 얼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안 날아가게. 오. 일단 작업은 기름 발린 느낌 나네. 펴 발리는 게 보인다. 잠깐만. 오우, 그런데? 씨, 그렇게 안 어려운데요? 이게 냄새도 지금 보면은 진짜. 케미칼. 나 안 맞는데 네 얼굴 보니까 맞고 싶지가 않아. 진짜 알코올 냄새 같은 게 팍 때립니다. 이런 류들은 특히 타월이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타월 같은 거 있죠. 그거 싸다고 좋다고 쓸 게 아닙니다. 타월이 좋으면 좋을수록 중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런 코팅제들은 작업성이 더 쉬워요. 찍어보세요. 뭐해. 진짜 기름지나. 그리고 타월 위로도 이 슬립감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니까 애초에 코팅층 자체에 슬립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달라. 진짜 와. 느낌이 진짜 피막하면 바로 펴지는 느낌이 나요. 펴발라지는 게 느껴진다. 딱 지나가면 깔끔해져 있는 느낌? 얘는 진짜 많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한 번이면 되는데? 특히 그 거뭇거뭇한 느낌도 없네요. 발랐을 때 남는 거뭇거뭇한 그 끼리끼리 뭉쳐서 이렇게 이런 얼룩이요. 야, 근데 진짜? 그거 진짜 괜찮은데? 만져볼래? 아니다, 좀 경화시키자. 그래. 이쪽은 두 번을 뿌려볼게요. 약간 바퀴벌레가 뿌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바퀴킬러 살충제 그런 느낌? 진짜 딱 그 느낌. 이렇게 표현해야지 딱 말씀드리기 편해. 살충제 뿌리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바퀴벌레를 싫어한다.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뿌려봤다. 그 남아있는 그 느낌. 유리에 지금 살짝 튀었다 지금. 그러네. 반대면으로. 유리는 진짜 닿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와, 유분기가 엄청 많네. 아마 완전 경화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일단 도장면에만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 한번 직접 보자 해볼까? 해본 말고 이렇게. 근데 이게 얼룩이 생겨도 다시 뿌려주면 된대요. 잠깐만, 마른 타월이 있나? 타월로 가볍게 닦고 있긴 한데 지금 유분기들 보이죠 지금? 엄청 오래. 일단 면을 바꿔서. 엄청 어렵겠는데 이건 누가 사용할게? 마른 타월로 날리면 날려요. 그러니까 타월 자체에도 유분기가 살짝 남으니까 테스트를 꼭 해보신 다음 쓰셔라. 딱 그 봐봐. 이 보이나? 이 바퀴벌레야. 그 살충제 내려 계속 뿌린 다음에 죽어 한 다음에 그 느낌? 딱 그 느낌 진짜. 근데 진짜 한번 스치면 빛이 나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매우 좋아요. 진짜 되게 발림은. 한번 많이 뿌려볼까요, 저희도? 그럴까? 한 세 번 정도 뿌려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타월이나 습도나 뭐 왁스 환경이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뿌리고서 아무 타월이나 막 쓴다고 뭐 되면 좋겠지만 고농축 코팅제에다가 이렇게 뭐 지속력 긴 걸 가지고서 그것까지 다 충족시키기에는 이제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유리막 코팅은 괜히 스웨이드로 바르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장갑을 벗고 작업을 해봐야겠다.
나 스닉감 진짜 좋아요. 미쳤어요. 아, 만지지 말라고. 우리가 리뷰를 해야지. 당신들 이거 미리 하면 어떡해요. 예? 아, 진짜 뿌릴 때도 딱 나지올 F2 아시죠? 유리막 버튼인데. 아~ 셀프 유리막 버튼인데. 그 냄새 그대로 납니다. 향은 좋진 않다. 오호. 진짜 근데 색감은 진짜 잘 어울려준다. 진짜 이쪽 피막감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와, 근데 진짜 색 잘 구했다 오늘. 오. 아니, 아니야.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아, 잘 찍었잖아. 정말 내가, 아이, 잘, 이걸 알려줄래? 아니, 배워. 이 배워. 광일 보는 사람의 눈이랑, 어? 아유, 저. 가만 있어봐.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초점 말고 잡아. 오,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그렇지, 진짜 미쳤어, 그렇지. 미쳤어. 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잡지? 진짜 이런 느낌인데? 오. 오, 너무 잘 찍는다, 와. 피막감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코팅칭이 입혀진 느낌 있죠? 진짜 뭐 참기름 바른 그 느낌? 막 날광은 아닙니다. 이거 색감을 네. 빡 올려주는 느낌이 많아서 진짜 뭔가 색감도 올려주고 그 위에 코팅막을 하나 덮어줬다라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게 피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슬립감 같은 경우는 아직은 타월에서 느껴지는 슬립감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요. 어, 타월이 지금은 더 좋은데? 슬립감이? 아무래도 기름 바른 타월로 방바닥 또 닦으면 어떻게 돼? 아,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랑 손으로 만졌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7점? 10점 중에 한 7점? 게다가 이런 코팅제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도하고 슬립감이 더더욱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바르고 나서 30분 동안은 주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물을 쏘지 말아라. 테스트 우리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완전 경화까지는 3일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딱 유리막 코팅의 베이스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세차 때 혹시나 뭐 눈에 안 보이는 얼룩이 남았다. 그럼 그냥 다시 뿌리고서 다시 닦아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도 3일 동안 기다려보고 그 뒤에 다시 물을 쏴보면서 이제 비딩슈팅이 얼마나 예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르고서 그 다음 세차할 때 또 바르고 이렇게 레이어링이라고 그러면 덧바르기? 그걸 했을 때 효과가 진짜 엄청 좋다고 해요. 제조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용을 해보는 제조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올게요. 자, 저희가 코팅제를 바르고 원래 한 일주일? 3일 뒤라 했나요? 3일 뒤. 지금 12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모터쇼도 우리 최근에 좀 열렸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일정이 좀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12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코팅이 아주 잘 됐을 거야. 요즘 날씨가 일단은 지금 낙엽이 막 떨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광도를 많이 안 잃어버리고 먼지도 많이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한번 쏴볼게요. 셀프 클리닝 효과는 얼마나 좋을지. 아, 드디어 물을 쏴보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저 녀석 눈 좀 보여줘야 돼. 아, 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래끼가 나왔는데 더러워서. 아니, 다래끼는 안 씻어서 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다래끼 자주 나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나 얼굴에서 냄새 나는 사람 처음 봤어. 아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고체왁스 약간 썩은 냄새. 카나우바 썩은 냄. 뭐 치두부야? 뭐야? 그런 거. 뭔데? 치두부가 더 낫지. 와우. 확실히 코팅제가 맞네요. 그냥 유리막 같다. 유리막 진짜. 같네 진짜. 야. 아니 먼지도 다 날라갔어요. 비를 안 맞았잖아. 그래서 따로 미네랄이 껴있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 도장면이 이렇게 물을 쏴도 이렇게 좀 비딩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비를 안 맞아서 그런가 일단은 엄청 잘 튕겨내네요. 깔끔하게. 비딩들도 되게 예쁜데? 뭐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데? 오. 일단 전체적으로 물 좀 쏴주세요. 좋아요. 후연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진짜 고압수로 오염물들, 먼지들은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래도 이물질이 있으면 이 물방울들이 내려가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잘 내려가죠. 얘도 지금 계속 움직여. 그냥 펑건을 뿌려보자. 야, 최대한 못생기게 찍어요. 카티바 안 나가니까.
따라 붙는데. 와 잠깐만. 야 링크를 무슨 유니버스 코팅제가처럼 이렇게 낸대요. 와 좋긴 좋다. 최대한 못생기게 찍어야 하고. 링크를요? 야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좋긴 좋다. 뭐 물방울들이 그냥 계속 그냥 살아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이런 재밌는 코팅제를 만났네요. 어머, 진짜 나 본넷 링크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본넷, 진짜 본넷 링크가 와. 야 못부터요? 못부터 화장품가 그죠? 와 근데 우리 링크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 그쵸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네. 자 이게 코팅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보자면 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물방울도 아까 비딩들이 막 밀어내듯이 오염물들도 밀어내요. 근데 이렇게 거품들까지 밀어내요. 보면은 거품이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걸 바로 보여주죠. 이렇게 이걸 링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성이 강한 코팅제들에서 보통 잘 나타나요. 루미너스에서도 그렇게 강조해요. 뭐야 관리제가 아니라 코팅제입니다라고. 아 맞아요 이 정도면은. 야 근데 진짜 링크 진짜 날려납니다. 아 링크 보는 맛이 있어 진짜. 재밌다. 유니버스 코팅 해놓은 것 마냥. 와 이래서 얘가 방어성 1등 했던 코팅제가 됐었나 봐요. 아 그 다이마스터즈. 예, 예. 굳이 그래서 오늘은 뭐 내화학성 테스트를 안 하려고 해요. 이미 좀 검증이 많이 된 제품이라 굳이 우리가 한번 더 해서 뭐 뒷북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차라리 레이어링을 한번 더 하자. 도장면에 이물질이 아예 없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아, 와. 와,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건 진짜 쓸만한데. 물꼬리도 남지도 않고 쭉쭉 내려가고 그냥 꼬리가 길긴 한데 똥은 안 남겨요. 어 아, 맞아요. 진짜 깔끔하게 떨어져요. 야 좋긴 좋다. 그러니까 어. 진짜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유가 있네요 진짜. 드라이머를 가볼게요. 네 더 보면 더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더 볼 거 없어요 이 정도면은 뭐 진짜 관리제가 아니고 코팅제네요. 그 이 제품이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을 10억 넘게 지금 판매가 됐대요. 일본에서 인기를 엄청 끌고 있대요. 이 제품만 꼽아서 10억 넘게. 어 일단은 자랑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네. 진짜 굉장합니다. 이걸 왜 진짜 이제 써봤을까 싶네요. 일단 드라이어 가볼까요? 그래요. 어 감탄이다 이 정도면. 어 진짜 좋다. 저 정도면 보세요. 드라이기를 해도 이런 코팅제들은 유리가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기 낸다면 얘는 물기 많은 대로. 와. 아 훌륭합니다. 이거 옆면도 없어. 오 씨. 여기 문 앞문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 일단 이건 제가 잘 쓴 겁니다. 최대한 다른 걸로 아니, 이유를 제품이 좋은 아니야 내가 잘 쓰잖아. 아 그렇지 너 일반이긴 하지. 거의 친수 상태도 전 이렇게 쏘거든요. 우와 야 그걸 잡아보자. 일단 마저 드라잉 하고 올까요 우리? 네 그 드라잉도 한 번만 줘. 자 아, 쉣. 이것도 제가 잘해서 보통 거의 아니, 타월이 좋아서 스치면 그냥 다 나가. 우와 잘못됐어 얘 지금. 근데 엄청 부드럽게 나갑니다. 확실히 얘가 슬릭함이 있어서 그런가 아.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타월 닿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보슬보슬한 느낌이 많이 나요. 부드럽게 이렇게 뭔가 걸리는 느낌 없이 쭉쭉 이 타월이 끌리니까 야,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진짜? 근데 영상에서 부드럽다는 게 느껴진다. 진짜로 쓱쓱 이렇게 와. 아니 드라이 컬러 닦을 데가 많이 없어. 없어. 얼룩도 없는데? 아 있었어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코팅제 뿌리고 그러니까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아주 거슬린 정도는 아니고 와 이게 코팅제가 안 좋아서 남았다 이럴 정도의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 본 거지. 아 진짜 말 그대로 놓친 부분들이지. 색감도 잘 이쁘죠? 네 진해졌어요 뭔가.
아니 타올 말하는 건데요? 아 색깔 이쁘지. 한 5분 10분만 건조했다가 한번 더 발라보죠. 오늘 레이어링을 한번 더 해볼게요. 색감이 더 살아나는지 또 느낌은 또 어떤지. 원래 이 녀석이 2차 레이어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좋다 그래요. 써보신 분들 말입니다. 상세 페이지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얼룩은 분명히 진짜 타월의 문제예요. 저희 타월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타월을 선택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건 쉬워질 겁니다. 정말 장담해요. 그러니까 루미너스 쪽에서 우리 쪽 좀 대량 사입을 좀 한 6톤 정도만 사가시면은 아 6톤은 조금 부족한 12톤 정도 해외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30톤 정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같이 내보내면은 좀 여유분도 있어야 한 35톤 정도 다 외화벌이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하는 다 소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안 남아 우리. 적자야 우리는 적자. 우리가 그때 이 정도 썼네요. 한 4분의 1? 아 한 번 실무하는데 네. 보이세요 카메라로? 한 4분의 1 정도 사용했거든요. 차 한 대 시동하는데 뭐 중형차기든 3번 4번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히 이 트리거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야외에선 더 안 보인다고. 그지? 얇게 펴발라지니까 LED 밑에서는 확실히 확 보이는데 자연광에서는 확실히 잔사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가 아 그리고 어디가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가 잘 안 보여요. 잠깐만 또 올라오는데? 색감이 한 번 더 올라오라. 뭐지? 오. 그리고 느낌이 진짜 좋아요. 어 진짜 타월로도 진짜? 느껴지는 슬립감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전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 허? 와 어딨어 카드. 아 진짜 와,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 그냥 타월에 분사하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아 진짜 많이 튀는구나. 확실히 도장형 분사가 더 좋긴 좋은 느낌이에요. 아 작업성 면에서 어 진짜로. 와 근데 여기서 보는데 진짜 좋아. 색감 어 이거 한번 잡아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기름 바른다. 기름이다 기름 이거. 우리 흰색이라 그런가 확실히 그래핀이 보인다 이렇게. 까맣게? 아 진짜 보이죠? 몸에 직분사가 맞겠다 진짜. 이거 이 맛을 또 느끼려면 무조건 직분사가 맞아.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녀석이 거의 뿌리고 바르자마자 바로 색감 변하는 게 느껴져요. 아 맞아 진짜 그거는 그냥 바로 입혀진다. 뭔가가 바로 입혀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더 할 말이 없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이 네. 코팅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11월이잖아요. 지금쯤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름이 더 차가 더러워지는 줄 알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장마라 그래서 겨울이 훨씬 더러워져요 진짜. 눈 내리지. 눈 바닥에 있는 타르까지 다치지. 눈 그 진흙 때문에 야박한 친구 있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차량을 잘 보호해야 될 때는 겨울이다. 지금쯤 작업하시면은 300mm 하나 사놓고서 겨울나기 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속기간이 6개월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쯤 바르면 딱 좋지 않을까. 겨울쯤 아니면 나는 정말 셀프 에르마 코팅을 하고 싶은데 좀 뭐랄까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왜 이제 써봤을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레이어링 된 광도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색감이 어떻게 도장을 다시 입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진짜 좀 과하게 표현해서 진짜 요즘 셀프 에르마 코팅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유리막 관리제하고 코팅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관리제는 말 그대로 진짜 관리제예요. 뭐 지속성이 길어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가는 한 달 가면 이제 잘 가는 근데 이런 녀석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단 전처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세차 깔끔하고 뭐 페인트 클렌저나 설분 제거제 해주고 아니면은 탈지 작업 해주고 사용하셔야 제대로 오래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도장면과 이 코팅제가 결합이 돼야 되지. 이상한 왁스 찌꺼기 있고 코팅제 찌꺼기 있는 상태로 이 녀석 올라가면은 말짱 꽝입니다. 43,000원 정도라면은 진짜 나쁜 가격대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코팅제 치고는 낮을 거를 생각하면 그렇네요. 50mm에 63,000원대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비슷할 거라고. 일반 눈에서는 거의 구분 못하는 정도?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에링 그래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코팅까지 하고 광도 영상 쫙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에 굽고 다시 한번 광도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